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븐 요리입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음식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맛있는 골뱅이 냉채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골뱅이 냉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특히 골뱅이 냉채는 이렇게 캔으로 아주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샘표 골뱅이 이용해봤고요. 모든 샘표와 관계되는 제품은 mysempio.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골뱅이 냉채 소스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골뱅이를 캔에서 따시면 바로 골뱅이 그 육수를 먼저 볼에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먼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조금 이렇게 잘 우러나야죠. 색이 우러나게끔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초고추장을 듬뿍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새콤달콤한 맛. 그러니까 식초 따로 넣고 그렇게 안 하셔도요. 초고추장에서 거의 맛을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자 오늘 부재료로 준비한 것은 지금 그러니까 각색 지금 피망을 채 썰었어요. 이렇게 해서 피망 채 썰은 거 고명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통통 씹히게끔 풋고추 썰어서 또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마늘을 다진 마늘도 좀 넣으시고 저는 오늘 단맛으로요. 꿀을 좀 듬뿍 그죠? 이렇게 해서 꿀은 거의 고추장하고 같은 분량으로 해서 달콤하고 또 잘 어우러지게끔 해주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소스가 아주 맛있게 지금 잘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 자 우리 골뱅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그죠? 냉채인 만큼 또 아주 단맛이 그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파향을 좀 넣어주시고요. 아주 이렇게 해서 붉은색과 그 새콤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잘 어우러져서 특히 술안주로 아주 맛있겠어요. 그죠? 자 오늘 골뱅이 냉채 아주 쉽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특히 골뱅이 냉채 이렇게 버무리실 적에 이 지금 고춧가루하고 초고추장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붉은색을 날 때까지 좀 시간을 주시면 아주 색깔이 예뻐져요. 그러니까 쉽게 골뱅이 냉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의 아름다운 음식편 오늘은 골뱅이 냉채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븐 요리는 페이스북 샘표1946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븐 요리입니다.